숙종이 친구들 초록색지 막대사탕 가위 송곳 준비해요. 오늘은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포인세티아를 만들어 볼게요. 초록 색깔의 색지를 반으로 접은 뒤에 포인세티아 입 모양으로 오려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크기의 포인세티아 잎을 여러 장 만들어 줄게요. 동그란 빨간 열매는 빨간 포장지가 씌워져 있는 막대사탕을 이용할게요. 포인세티아 잎을 여러 장 겹쳐서 한 곳에 구멍을 뚫어줄게요. 뚫어준 구멍에 막대를 넣어주세요. 처음에 하나의 묶음을 넣어준 것처럼 여러 장을 겹친 나머지 두 개의 묶음도 구멍을 뚫어 막대에 꽂아줄게요. 꽂아준 잎은 손으로 살살 만져서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. 세 개의 잎 묶음 중에 나머지 하나도 꽂아줄게요. 잎을 꽂을 때 구멍을 크게 내지 않고 조금 작은 듯이 구멍을 만들어 꽂아주면 다른 마감 없이도 잎이 분리되지 않아요. 그럼 포인세티아 완성! 숙종이 TV